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물건을 팔기 전보다 물건을 판 후에 돈을 더 쓰는 회사입니다. 즉, 뭐, 허그 이벤트라든지, 뭐, 라이딩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아, 이거는 그 100주년 때 미러키에 모인 50만 대의 모터사이클이 퍼레이드를 위해서 서 있는 그 중에 일부를 촬영한 겁니다. 저도, 저기 보이죠? 저도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리 데이비슨은 딜러 네트워크를 제일 충실히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서 제일 그런 딜러 네트워크가 잘 그 투자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딜러십이 그냥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고 거기 가서 친구들과 얘기하고 모터사이클 꾸미고 가서 바베큐 파티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은 사람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고객. 그래서 이런 아놀드 슈왈츠네거, 그 다음 이런 셀레브티, 이런 유명한 분들이 모터사이클을 타기 시작함으로써 저희들의 그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그러면 왜 사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왜 비싼 걸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할리 데이비슨은 절대로 통학용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리 데이비슨을 사는 것은 놀이동산에 티켓을 사고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열 가지 펀이 있습니다. 뭐 오토바이 타고 사람들 만나서 놀고 그 다음에 고르는 재미, 여러 가지 이렇게 열 가지의 재미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고객들은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면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는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도대체 어떤 시장 상황이 달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모터사이클이 사람의 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903년에 할리 데이비슨이 모터사이클이 팔렸을 때 말을 타던 고객들에게 할리 데이비슨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물 운송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99년에 들어오기 전에 퇴계로의 모터사이클 샵의 모습입니다. 퇴계로는 왜 모터사이클 샵이 많았냐면 그 당시에 일제시대부터 우마차를 고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조정이 돼서 이런 그 모터사이클 샵이 생기게 됐죠. 먼저 저희들은 99년에 98년 IMF 직후에 저희들은 99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98년에 99년도 초에 한참 IMF가 있었을 때 3천만 원짜리 모터사이클을 팔겠다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구는 있었고 또 저희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벌써 원하는 고객들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거는 이런 가족 위주의, 그러니까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슨은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실어 날르는 그런 상업용이 아니고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성공한 사람들의 장난감이고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레저 문화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할리 데이비슨이 2007년 애뉴얼 리포트에 표지 모델로 등장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국기가 할리 데이비슨이 그 인터내셔널 마켓,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애뉴얼 리포트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거 앞에? 언젠가부터 막연히 꼭 해보고 싶었던 하나, 언제 할 수 있을지 막연했던 그것의 하나, 드디어 아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된 듯, 물론 아직 멀었지만 사람들이 할 일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들다.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절대로 설정된 그런 싸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여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여직원은 우리 재경부에 들어온 관리부 직원인데 모터사이클을 타지도 못했고 그런 모터사이클에 가까이도 해보지 않은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3년 지난 후에
자기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것을 운전면허를 따서 처음으로 그 직원들과 청평을 갔다 온 다음에 밤에 올린 그런 싸이 내용을 제가 보고, 아, 이런 직원이 있다면, 이런 그 스태프가 있다면 어떤 매니아 계층의 커스터머들이 오시더라도 같이 즐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그 이계용 대표님께서는 그 경제적 논리보다는 감성 마케팅에 좀 더 충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성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계용 대표님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인간관계, 제가 인간관계가 좋은지는 그 제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인간관계, 저는 일단 제품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질문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인간관계를 그 다, 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다 말씀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자 관계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그 제품을 통한 고객과의 만남은 항상 고객과 같이 하는 그런 이벤트를 참가를 합니다. 뭐 허그랠리가 열리면 항상 가서 모든 고객이 타는 모터사이클을 봐드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빠졌는지부터 어떻게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는지, 엔진 소리가 괜찮은지를 통해서 교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은 문을 닫고 그런 랠리가 있을 때에는 전부 다 가서 고객과 컨택트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희들은 물건을 팔기 전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물건을 팔고 난 다음에 그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감성적인 그런 감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건 기업 비밀이라 이렇게 테레비가 찍기 때문에 안 하고 더 말씀 안 드리고요. 뭐 하여튼 그것이 하나의 감성 경영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인간관계. 저는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그냥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용기라기보다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해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신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저의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그건 그분의 선택이겠죠. 여자관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 받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예, 뒤쪽에 남자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